시청자는 애인이다. 네, 내가 화냈을 때 애인인 시청자의 생각도 해야 된다. 님도 내 애인이에요? 미쳤어요, 형님? 돈 관리해주는 사람 생겨. 시청자는 아닌 것 같네요, 그럼 전. 아니요. 진짜로! 원기 형님 이거 아니잖아. 어? 아... 500만원 한 번에 날라갔다. 복구는 거금밖에 없다. 말리지 마라. 아! 아니 보보공 정오비 500만원짜리 안 떨 돌아 이게 게임이냐? 스트레스 졸라 받아 이 넥슨 끼들아 씨. 뾰보공 없애라.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애초에 뾰보공이 처음 레전드리 나왔을 때는 무기 보조무기에 뾰보공이 없었어요. 근데 먼 훗날 만든 거야. 미친 거 아니냐고.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, 긴말 맞짱 뜰래? 황희야 블랙 없는 스위스엔 욕풍 방송 언제 한번 하는 거 어때? 오늘 같은 날 볼 때마다 입이 근질하다. 그래 해라. 블랙 절대 안 할게요. 전자녀 블랙 안 하는 날입니다. 필텔링 별풍선 내가 전자녀 이거 감사합니다. 내가 지금 전자녀 쏘는 걸로 내가 블랙을 한다. 음식 같은 색이 맨날 터지고 급발진하고 징징거리고 그러지 좀 마. 꼬모니 그러면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가리의 시발년아 맨날 지 혼자 실수하고 아까 징징거릴 때 진짜 접해고 싶었던 비웅신 찡찡이 마냥 찡찡하는 사대기 겁나 마렵네. 이 병신 욕망의 항아리 흑두루미 김치 스팸찌개 새끼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하다. 이 생기다만 독뚜꺼비 같은 게 뭐가 웃기다고 실실 쪼개고 있냐. 형님 극딜 처맞으실 때는 인피니트 부금이나 척히세요 비응실려나. 진심으로 나 진짜 마음 아프다. 그만해요. 틀림 별풍선 82개 룰렛 결과는 결표 네, 하트 하트. 택배상 하차 2인 별풍선 10개 내 감사합니다. 장점은 목이 길고 쭉 늘어진 게 옛날에 자주 먹던 쫀쫀이 같다. 잘 늘어날 듯 키우 키우. 이렇게 고맙습니다. 근데 내 장점이 이거밖에 없냐? 군대 시간 생각보다 금방 간다. 잘 다녀와라. 장점은 별로 안 올라오네.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하자면 화나는 부분들이 많은 건 알겠어요. 내가 님, 좀 날려도 좀 참으면서 해볼게. 감사합니다. 솔직히 나도 알아요. 그 시청자분들 재밌게 방송 보러 왔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두 푼 쓰는 게 아니잖아. 몇 시간에 800만 원이 사라졌잖아요. 지금 시간에 요렇게 부르겠습니다. 팡이오 간담회. 팡이오 시청자 감사합니다. 유저 간담회. 아니... 디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일단은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네 한번 질문해주세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강화를 했는데 터져가지고 이제 또 다른 걸 이제 무리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 어쨌든 급발진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 누군지 혹시 모르시겠나요? 황희님 성대모사 한 분이거든요. 아 제 성대모사 한번 해보실래요? 그 옛날 13, 14 팡이 네. 또 그래 시작합니다. 정로가 네 여러분들 추천가 지금 제가 부탁드릴게요. 뭐 이런 거 네 비싸네요. 네. 네, 네 알겠습니다. 아유. 수고하세요. 지금부터 자금 슬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네 여보세요. 네 디스코드 닉네임 해명하세요 일단. 아 그 실명 거론하기 좀 그래가지고 급하게 바꿨는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. 생각나는 게 늙고 병든 팡이에요? 네네 이게 이제 형님 네 뭐 일단 뭐 그렇게 됐네요. 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네, 제가 형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해도 될까요? 네네 맞습니다. 아 일단은 형님이 돈 날리는 건 계속 돼야 돼요. 왜냐면은 제가 퇴근하고 와서 형님 방송 보는데 형님 돈 날릴 때 제일 즐겁거든요. 형님 멘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방송을 끝나고 좋은 데를 좀 다녀오시던지 뭐 이제 메이플 뭐 동료분들이랑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. 돈 날리는 건 여전히 해야 한다. 급발진에 뭐라고요?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그거 급발진 너무 좋아합니다 형님. 저 급발진 없어 형님 방송 안 봤어요. 너무 좋아요. 오늘 500 뭐 이렇게 날리셨던데 제가 볼 때 좀 부족해요. 5000 정도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많이 날리면은 제가 뭘로 봐 일단은 아 이건 농담이고요. 아 네네네 오늘 아무튼 급발진은 방송에 필요하다 봅니다.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
다음 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말씀해주세요. 그, 제가 다른 플랫폼부터 10년 이상 봐왔는데, 돈 쓰는 컨텐츠가 너무 재밌고 좋아요. 하지만, 돈을 쓰다가 혼자 멘탈이 나아가셔서 급발진을 시작하고 싸움 시작되는 게 문제인데, 여기서 가끔 찐텐 나와가지고, 막, 시청자들한테 욕하고 막 렉 때리버리고 강퇴시키고 이럴 때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.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.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. 제가 만약에 많이 멘탈 나가면 우리 여러분들이 워워 해주세요. 뭐 이거 멈춰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은데요? 키윽 키윽 상상이 된다. 워워 하는 거 싹 다 블랙할게요. 워워 하지 마세요.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여보세요? 네. 형, 저 시청자인데, 형이 돈 쓰는 건 좋고, 스펙업을 욕심이 내시는 거 알겠는데, 근데 그거 이렇게 막 저격하는 거 잘 안 된다고 해서, 형이 이제 성질을 내시면, 형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또 이제 형 눈치를 보게 되고, 네. 이제 그러자. 네, 이제 형이 잘 안 됐을 때 형의 감정 소모를 쓰는 게 형만 감정 소모가 아니라 저희 시청자들도 형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감정 소모를 한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잘 안 되는데 웃는 사람들은 뭔가요, 그럼? 아니, 형.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됐을 때 웃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. 형 싫어하는 사람들은 형이 안 되면 더 좋아하고. 근데 시청자가 무슨 애인도 아니고 형 잘 안 된다고 화난 걸 항상 이해해 주고 달래줘야 돼요? 예? 저희가 애인입니까? 갑자기 급발진하는 것도 그래요. 방금도 시청자들이 급발진 그만하자 그러니까 주구장창 보면 거공 터트리고 고근 터트리고 그럼 터트리면 또 뭐예요? 또 욕하죠. 맨날 주구장창 디스트로이드 뜨는 거 알면 솔직히 그만하셔도 되잖아요. 근데 맨날 더 화내고 더 짜증내고 더 욕하면 저희가 시청자들이 그거 보면서 더 슬퍼한다고요. 저 좋아해요? 당연하죠. 근데 만약 문제가 맨날 이렇게 있었으면 진작에 간담회를 하셔야 되는데 왜 메이플처럼 계속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또 하시는 게 좀 그래요. 형님이 이제 메이플을 믿은 것만큼 저희도 믿겠지만 급발진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. 무조건이에요. 형님 0번에다가 써야 돼요. 아니 오늘도 그렇잖아요. 갑자기 거공 급발진하고 시청자들 급발진 멈추라니까 이거 제 건데요? 제 건데 제가 할 건데요?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.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근데 해가지고 또 이게 이유가 또 있어요. 안 하면은 쫄쫄거리니까 그거 보면 존나 빡쳐요. 아니 이거 보면 형 진짜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큰 코를 납작하게 오늘 잠 못 재워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거 하겠다고 해서 더 지르는 게 말이 안 돼요. 이거 진짜 완전 무한도전의 정준하 쌤 아니야. 옛날에 김치전 만들 때 셰프 말 안 듣고 이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그게 문제야? 그래서 결국에는 김치전 존망했는데. 에? 맞아요 아니에요 형님. 뭐 콧대를 눌려준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도 봐봐요. 17, 18이 터져버리는데 23점 가겠어요? 어쩌다 가는 거지. 제 돈을 전부 다 큐브지를 조금만 남겨놓고 다 펀드를 맡겨버릴까요? 아니 무슨 펀드를 맡겨요 형. 갑자기 큐브 얘기를 메이플 얘기를 하다가 급발진 하지 말자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왜 자꾸 눈치 왜 그리고 0번에 왜 급발진 하지 말자 시청자들한테 성질 내지 말자 이거 왜 안 써요 지금. 왜 0점만 적어놓고 안 해요. 빨리 그거부터 써요 형. 네. 시청자는 애인이다. 네, 내가 화냈을 때 애인인 시청자의 생각도 해야 된다. 님도 내 애인이에요? 미쳤어요 형님? 돈 아니 애인이라며요. 사람 생겨. 시청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전. 그래요 알겠습니다. 아우 고맙습니다. 좋은 아이디어. 네 들어가세요. 파이팅 하세요. 네 다음 손님 여보세요. 이쪽어 써도 되나요? 분홍이네. 해봐. 리스팅 앙 롱모띠 야이 씹새끼야 기침쳐 해대니까 방송보는 내가 다 기침 나온다. 니가 큐브할 때 안 뜨려고 했냐?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 거잖아. 확률에 돈 써놓고 표정 펴 씹새끼야. 대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오늘처럼 창문에 돈 뿌릴 거면 차라리 한의원 가서 목에 좋은 약이라도 쳐 사먹어 씹새끼야. 야! 종로아! 이 새끼가. 자, 일단은 다음 손님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.
아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황희님 저는 황희님 방송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요. 네네. 황희님이 메이플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 유튜브에 일상을 좀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. 네 제가 진짜 방송을 오래 해서 일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방송 오래 한 걸 떠나서 어떤 일상을 말하는 거냐면 막말로 그냥 유튜브에서 황희님 뭐 코딱지 파는 영상이라도 가능하다면은 저희는 보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메이플 팡이유 말고 네, 차윤호라는 사람을 알고 싶다. 사람 차윤호를 알고 싶다 이거죠. 저희는 황윤이 뭐 롤 한다고 해도 전 안 보거든요. 롤 한다고 해서 뭐 32살이신데 잘할 수도 없고 황윤님 사실상 아프리카 TV에서 거의 잘생긴 순위 한 5순위 안에 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니요, 지금... 눈도 크시고 코도 예쁘시고 그리고 그게 앙 담을 때 그 입술 정말 탐이 나네요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. 네,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. 도망가야 네. 되겠네요. 들어가세요. 네 여보세요. 아 네 형님. 네 형님 네. 방송은 독재자처럼 하셔야 됩니다. 형자들이 뭐고 한들 아케인 리버 필드 돌다가 스카우터로 수공 재가지고 낮은 새끼? 이런 수공 낮은 새끼가 어딜 사냥 이러면서 한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딜 하시고 시청자 전화 데이트 하는데 어떤 새끼 띠껍게 말한다? 카톡 번호 받아가지고 바로 유출시켜서 카톡 테러 만드시고 예? 그리고 어떤 새끼가 눈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? 시청자들 버프 받아서 바로 그 새끼 인기도 마이너스 141 만들어버리시고 그냥 아케인 리버 필드 자체를 그냥 경비원 비행해가지고 그냥 싹 순찰 돌면서 꼭 낮은 새끼들 사용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. 예? 도라인가 씨 나가! 예? 알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래도 이렇게 막 좋은 말을 많이 들었네요. 제가 좀 웃으면서 방송하려고 좀 노력을 해볼게요. 그리고 기침 심해진 거는 제가 오늘 진짜 병원 갔다 올게요.